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부산 에너빌리티요. 아, 원전 사줬구나. 그죠? 몇 수가 예. 비중은요? 16,410분의 20%예요. 아, 최근에 사셨구나. 그죠? 아니요. 오래됐어요? 예. 그때 작년 8월인가 9월에 18,000원 왔을 때 사셨구나. 네네. 그때 샀다가 밑에서 얼마 전에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단가가 이렇게 됐어요. 아, 원전이란 우리가 그 내용들은 되게 많이 했잖아요. 엊그제도 이제 원전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 나와가지고 또 강하게 움직였는데 예. 우리가 생각만큼 원전의 퍼포먼스는 아, 이제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잘 못 가잖아요. 그죠? 예. 잘 못 가요, 원전주는. 이게 왜 그러냐면, 이제 조연이라 그래요, 이제 조연. 그러니까 이런 원전, 태양광, 풍력, 이런 건 주도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정책이 나와도 시장의 포인트는 되게 짧아요. 그래서 이 원전 시장은 이제 SMR이라 그래요. 이게 이제 개화기가 언제냐면 2030년 정도는 돼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정책이 나와도 이 기관산업이에요. 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원전의 퍼포먼스는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. 왜 그러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번에 잘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은 어디냐라고 할 때 18,000원 있죠. 네. 이 18,000원까지 이번에 움직일 거예요.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. 알겠죠? 네. 그때까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. 네, 네. 네. 어제 그저께 16,600원 갔을 때 제가 원래 한 네. 10%는 팔았어요. 아, 그러셨어요. 네, 네, 네. 예,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시 또 빠지면은 그걸 또 추가를 할까 생각하고 지금 네, 네. 있는데. 네, 네, 네. 하지 말까요? 예, 네, 사지 말고 그냥 요거만 네, 갖고 그냥. 있다가 여기 보면 네. 17,500원, 18,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, 이번에는. 이게 이제 네. 이게 추세를 만들었어요. 이제 초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얘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요. 이런 종목 네. 좀 수급을 좀 체크해야 돼요. 수급이 네. 누가 들어왔냐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. 최근에 네. 보면 매수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. 그다음에 기관들이 네. 좀 팔아도 밑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 종목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. 그때 꼭 파세요. 더 사지 말고 그다음에 17,000원에서 17,500원으로 18,500원 팔고 이제 이 종목 보지 마세요. 네네. 알겠죠? 네, 꼭 수익 챙기시길 네, 바라요. 감사합니다. 네, 좀만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